네 개의 유형에 대해서 서류 플러스 알파, 필타 플러스 알파, 서류 필답 알파, 어학 알파로 나뉘어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특례, 재외국민 의대 입시입니다. 서류 플러스 알파, 필타 플러스 알파, 서류 필답 알파, 공인 어학 플러스 알파 이 네 가지 유형 중에서 알파의 내용은 면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학 플러스 알파에는 면접도 있지만은 별도로 필타고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유형을 가지고 봤더니 서류 플러스 면접인 대학들이 절반 정도 되고 필타 플러스 면접인 대학들도 있습니다. 6명입니다. 그리고 서류 플러스 지필 플러스 면접인 대학이 4명이고요. 그 다음에 공인영어 플러스 지필 5명, 공인영어 플러스 면접 4명. 이와 같이 구성이 되어져 있다. 가장 관심 있는 빅5에 해당하는 의대들 중에서 울산대 의대와 서울대 의대는 3년 특례를 모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울산대 의대랑 서울대 의대를 뺀 나머지 3개 의대, 즉 가톨릭 의대, 그리고 성균관대 의대, 그리고 연세대 의대, 이 3개 대학은 모두 서류 플러스 면접을 가지고 모집을 하고 있고, 가톨릭대 의대는 1단계에서 3에서 5배수고 성균관대 의대는 1단계에서 5배수입니다. 이 두 개 대학은 2단계에서는 면접 비중이 30%입니다. 연세대는 3년 특례 의대 2명 그리고 치의학과 모집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가톨릭대 의대와 성균관대 의대처럼 1단계에서 100% 서류, 2단계에서 서류 70, 면접 30%이었는데 2020학년서부터는 면접 비중을 10% 올려가지고 2단계에서 서류 60%, 면접 40%로 바뀌어져 있다. 즉, 빅5 중에서 빅3의 3개 대학은 서류 플러스 면접을 가지고 모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녹색으로 되어 있는 대학은 일괄 합산 전형입니다. 일괄 합산 전형은 1단계에서 몇 배수를 모집하지 않고 누구나 다 면접을 보는 겁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는 서류 플러스 면접인데 일괄 합산 전형을 하고 있고요. 을지대 의대는 공인영어 플러스 면접인데 일괄 합산 전형을 합니다. 즉 동국대 경주 캠퍼스 의대랑 을지대 의대는 지원자면은 누구나 다 가서 면접을 보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서류 플러스 알파로 대학 간다 해서의 특징이 자, 1단계에서 다 서류 100% 있지만은 2단계에서 면접 30%인 대학, 면접 40%인 대학, 면접 50%인 대학, 면접 100%인 대학 이렇게 구별된다고 했습니다. 면접 30%인 대학이 가톨릭대 의대, 가톨릭 관동대 의대, 성균관대 의대, 순천향대 의대, 건양대 의대가 되겠고요. 면접 비중이 40%인 대학이 연세대 의대, 그리고 연세대 치의대, 그리고 연세대 원주 의대가 되겠습니다. 면접 50%인 대학이 가천대 의대입니다. 그리고 무려 면접 100%인 대학이 인제대 의대가 되겠습니다. 면접 비중이 작지만은 일괄 합산으로 하는 대학이 바로 동국대 경주 캠퍼스 의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서류 플러스 알파에서 서류 플러스 면접은 정리가 됐을 겁니다. 이제 필타 플러스 면접입니다. 필타 플러스 면접이 자, 세 개 유형이 있는데 각각 대학이 두 명씩 모집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하대 의대는 1단계 필답에서 10배수하고 2단계 필답 60% 면접 40%이고요. 아주대는 1단계 강의능력평가 100%고 2단계에서 1단계 60 면접 40%입니다. 그리고 대구 가톨릭대는 필답 5배수로 먼저 모집을 하고 2단계에서 면접 100% 이렇게 되어져 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서류 플러스 필타 플러스 알파로 의대 간다. 이 부분이죠. 자, 여기에서 세 개 대학이 있습니다. 고려대 의대 특례 한 명, 한양대 의대 특례 한 명, 중앙대 의대 특명 두 명입니다. 즉, 자, 빅5에는 해당되지 않지만은 그래도 서울에 있는 명문 의대입니다. 여기서 경희대 의대만 빠져 있습니다. 경희대 의대 는 3년 특례 전형에 대해서 오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대학은 서울에 있는 명문 의대로서 가장 전형 요소가 까다롭다. 고려대는
1단계에서 서류 100%로 모집을 하고 2단계에서 세 가지 요소가 다 있습니다. 서류 60, 필답 30, 면접 10%. 그래서 한 명을 모집합니다. 자, 한양대 의대 마찬가지입니다. 1단계에서 필답 60에 서류 40. 즉, 필답을 1차에서 60%, 서류 40% 반영한 다음에 2단계에서 1단계 점수 70%, 면접 30%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앙대 의대 1단계에서 역시 서류 필답으로 보는데 한양대와 중앙대는 필답과 서류 비중이 바뀌어 있어요. 즉 중앙대는 서류 60, 필답 4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필답과 서류가 60%, 면접 40%입니다. 그래서 서류 플러스 필답 플러스 알파 가장 어려운 대학이 고려대 의대랑 한양대 의대랑 중앙대 의대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형 요소가 간단하고 수월합니다. 그렇지만은 만만치는 않죠. 자, 공인영어 플러스 필답으로 가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이 충남대 의대 최대 5명을 모집하고 있는데 공인영어로 3배수 선발을 하고 2단계 가서 전공 수학능력평가 100%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영어 플러스 면접으로 가는 대학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충북대 의대입니다. 충북대 의대는 공인영어 100%로 무려 8배수를 모집하고 2단계에서는 면접 20%가 반영이 됩니다. 자, 반면에 을지대 의대는 일괄 합산 전형으로 공인영어 20%에 면접 80%로 원스톱으로 합격자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전체 43명 중에서 서류 플러스 알파, 서류 플러스 면접이 24명이고 그리고 필답 플러스 알파가 6명, 서류 필답 알파가 4명입니다. 그리고 공인영어 어학 플러스 알파가 전체 최대 9명 이렇게 모집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적은 인원들입니다. 경쟁률은 10대 1을 상회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렇지만은 6개의 원서를 넣는다는 점에서 봤었을 때 순수 경쟁률은 많이 떨어질 수 있다. 의대를 지원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전형 요소를 참고로 해서 나의 유형에 맞는 3년 특례 의대를 찾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